마음을 맞아서 선물을 드리려고. 어? 선물? 근데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얘랑 이렇게 유스를 던져가지고. 너무 조그만 거 아니에요? 어머 귀여워. 이거 그거 같아요. 빵. 그 빵집 가면 왜 치즈 섞인 그 스틱 파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먹는 거. 모든 걸 먹는 걸로. 배고파요. 못해라 못해라 못해라. 자 끊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. 저 이런 거 치고 태어나서 뭐 대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. 오 이거 뭐라고 떨려? 복주머니다! 빵이야? 이래도 꽝이면 인정하고 갈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나 빨간색이 하나 나왔어. 빨간색. 오 빨간색이야? 웃지 마세요. 심각해요. 꽝이라고요. 저 집에 가세요. 열어봐도 되나요? 그럼. 네. 얼마나 손드시고 건강하시라고. 나 코 안 좋아. 나 콩밥도 안 먹는데. 왜 선물을? 아싸. 아 너무 좋아. 아. 너무 좋아요. 안녕하세요. 행복한 화가 배화백입니다. 애정을 듬뿍 담은 행운의 크레용으로 2020 신축년을 예쁘게 칠해가요. 당신의 반짝이는 1년을 응원하며 사랑을 담아 치울소. 이거 너무 귀여워요. 제가 사실 여기 이거 스티커도 다 붙였네. 아 감동이다. 너무 예쁘다. 제가 예쁘게 그림 그려서 인증샷 올릴게요. 너무 예쁘다. 감사합니다. 2020년이 사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지나간 느낌도 있긴 하지만 2021년이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2021년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움츠려 계시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2021년 열심히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